192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재무 구조가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상장 이후 아직까지 크게 상승을 주지 못하고요. 주가가 계속 빠졌는데, 잠재자산이 21만 원입니다. 잠재자산이 21만 원. 자, 21만 원짜리가 이번에 얼마까지 빠졌는가? 1400포인트까지 왔을 때 2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25,000원. 자, 25,000원이면요, 거의 뭐 아웃토막 난 겁니다. 잠재자산 21만 원짜리가 25,000원 나왔다. 그러면은 뭐 이건 뭐 그냥 계산상으로는 열토막이 난 거죠. 이게 정상적인 시장에서는요, 이런 기회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한지 지금 30년이 넘는데,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IMF도 겪어봤고,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사태도 겪어봤고, 뭐 유럽 사태, 뭐할것 없이 수많은 시장을 경험을 해봤는데, 잠재자산 대비 아웃토막 열토막 나는 종목은요, 이건 정말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뭐 7토막, 많게는 뭐 8토막은 어쩌다가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이건 뭐 거의 9토막이 넘잖아요. 21만 원짜리가 25,000원까지 빠졌다. 이런 거 그냥 주워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5,000원까지 빠졌다가 이 종목이 100% 지금 급등을 한 겁니다. 100%. 대박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은요, 대공황이 온다라고 해도 쉽게 25,000원을 깨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거꾸로 놓고 얘기합시다. 이 종합주가가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이게 25,000원이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이제 대공황이 온다면, 지금 만약에 오지 않는다라고, 대공황이 안 온다, 그리고 외환위기가 안 온다, 국가 무도회 사태가 안 온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한 명도 없잖아요. 언젠가는 분명히 온다.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는데 바로 경제 대공황이 온다?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매수를 지금 하시면은요,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머지않은 세월에 틀림없이 경제 대공황, 그 다음에 국가 부도의 사태는 터지는 날이 올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들고 있다고 하면 손절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이 약 4만 원대인데, 4만 원에 매수해서 이 종목이 10,000원까지 떨어진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절대 손절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이번에 25,000원까지 빠졌다가 1400포인트에서 지금 100%, 한달반 사이에 100% 오른 이유가 뭔가요? 엄청나게 저평가, 말도 안 되는 저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달반 사이에 100%가 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제가 매수하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무식한 사람들이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고 주식시장의 논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 지금 많이 먹어봐야 지금 삼성전자에서 6% 7%밖에 못 먹어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은 지금 100% 아닙니까? 100%. 자, 거꾸로 얘기해서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 그래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죠. 대공황이 오면 틀림없이 25,000원,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그냥 15,000원 보시면 됩니다. 15,000원. 15,000원이면은요, 15,000원에서 지금 현재가가 약 5만 원이니까, 만 원이라고 치면 1400포인트에도 25,000원까지 빠졌는데 대공황이 오면 쇠폭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1400포인트 왔을 때 지금 한달반 사이에 100%를 쳤잖아요. 대공황이 오면, 그래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 두달 사이에 만 원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5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약두달 사이에 4, 500%를 먹을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대박을 터뜨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대로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25,000원을 당연하게 깨고 내려갈 텐데,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15,000원만 잡는다라고 해도, 뭐 2만원 잡읍시다, 2만원. 전저점이 25,000원이니까, 근데 5,000원밖에 안 빠진다? 대공황이 오는데, 국가 부도의 사태가 오는데, 이게 지금 25,000원에서 5,000원밖에 안 빠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2만원 잡고, 2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쇠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2만원 대비 내 잠재자산 23만원만 찾아먹어도 1100% 정도가 수익률이죠. 그런데 2만원에서 5천원만 더 빠지면, 대공황이 와서 2만원에서 반토막만 더 난다면, 그러면 수익률이 몇 프로겠습니까? 거의 뭐 15,000원이면 1,500%가 될 것이고, 10,000원이 되면 10,000원 이하로 떨어진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고요. 지금도 이거 25,000원까지 빠지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초유의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이 종목이 15,000원에서 5만 원 올라오면 400% 정도 올라오는 거는 두 달이면 400%를 먹는다? 대박입니다. 자, 저는 이 종목을 당연하게 지금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10,000원까지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은 이거 2000%거든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200%입니다. 저는 이 종목 15,000원이든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할것 없이 저는 목표가를 230,000원을 잡을 겁니다. 거기에서 오버슈팅이 되면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도 할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오버슈팅 하면은 뭐 초대박이 터지는 거죠.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료 카페를 할 때에 이 종목 추천가가 이 정도면은요, 최하 2천만 원짜리입니다. 2천만 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지금 100만 원으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 이 동영상 보기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유료 카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수익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저로 인해서 인생을 바꿔봐라. 그래서 최소의 금액으로 후원 제도로 바꿨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이 후원 링크 주소를 바로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나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 요거를 잘 보시고요. 요거를 잘 보시고, 그다음에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창립이 된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는데요. 자, 오늘 5회차 배당이 들어가는 날입니다. 자, 배당에 관심 있는 분은 이 포스트 배당 공시를 잘 읽어보시고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제2의 IMF 국가부도의 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된 자한테는 초대박이 터질 것이다. 자,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통째로 바꿔질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짜리만 여러분들한테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절대 손절을 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예측 정보. 자, 여기가 이제 메인 카페죠. 최하 추천 금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 한 종목에 그렇게 추천을 드렸던 건데, 제가 최근에 심적 변화가 있어서 경제 대공황이 오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오는데,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이 어려운 국난의 시기에 전 국민들을 상대로 어려움을 겪고 피눈물을 흘리는 이런 시기에 주식 종목을 추천을 하면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최근에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 이제 종합주가 촉급락이 온다라는 포스트,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제2의 IMF 국가부도의 사태가 이미 오는 첫 번째 신호탄이 이날 터졌다. 종합주가가 지금 많이 반등했잖아요. 반등했어도 다시 이제 하방 압력을 받는 날이 머지않은 세월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빨리빨리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준비된 자한테는 경제 대공황 국가 부도의 날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다시는 겪지 못할 엄청난 기회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식 시리즈 191탄입니다. 자, 191탄 차트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 내용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영업이익이요. 7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그 다음에 사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잠재 자산가가 얼마냐면요. 5만 3천 원입니다. 5만 3천 원. 자, 5만 3천 원인데, 종합주가가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약 5,500원까지 빠졌습니다. 5,500원. 지금 100% 급등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 대공황이 안 와도 이 종목은 지금 무조건 매수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대공황이 오면 더욱더 좋고요. 왜? 초대박이 터질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재자산이 5만 3천 원짜리가, 5만 3천 원짜리가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5,500원이다. 그러면 거의 열토막 난 거죠? 열토막 난 겁니다. 자, 열토막 이하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가 약한 9,000원 정도인데요. 9,000원 정도인데 지금 금액에서 이제 뭐 대공황이 안 온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공황이 안 온다 그러면요. 이 종목은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400%는 먹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된다라고 해도요. 다시 한번 강한 하락장은 또 한번 오게 될 것이다. 대공황, 그 다음에 국가 부도의 사태가 시기가 지나가면서 이게 뭐 코로나가 완전하게 회복이 돼서 옛날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런 시대가 지금 당장 올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올것 같아요. 이전에도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여러분들은 뭐를 자, 준비했어야 되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요. 모든 경기가 지금 미국 하향 곡선이잖아요.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코로나 사태까지 터졌어요. 자,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뭐 조금 경기가 회복이 되고 사람들이 바깥에 나온다라고 해서 옛날 이전으로 완전하게 돌아간다?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개인 채무는 점점점점 쌓여가고 자영업자들은 땅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게 이게 지금 현재 경제 현실이다. 자, 그랬을 때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이제 대공황이 온다라는 조건 하에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안 온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그냥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500%는 먹는 종목입니다. 뭐 하나 잘못된 종목이 하나도, 뭐 잘못된 게 하나도 없죠.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면은요. 주가가 이렇게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런데도 이 종목이 잠재자산 5만 3천 원짜리가 이번에 5,500원대를 깨고 내려갔다. 자, 그래서 대공황이 온다라는 조건 하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를 하면 오히려 초대박이 터진다는 거죠. 자, 이번에 종합적으로 그냥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지금 100% 급등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사서 지금 100% 먹고 있습니까?
절대 못 먹죠. 지금 10%도 못 먹어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온다라고 해도요,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밀릴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진다라고 해도 500%, 400%는 먹는 종목이에요. 내 잠자자산만 찾아 먹어도. 자,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왔지만, 이 종목 여러분들 지금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서, 대공황이 안 온다 그러면은 그냥 400%까지, 5만원까지 홀딩하시면 돼요. 그런데,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 이건 초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손절이잖아요. 내 원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자, 이런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했다가 주가가 경제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 이건 쇠뽁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자, 전저점. 그랬을 경우에 전저점 5,000원을 깨면서 얼마까지 내려갈 것이냐? 2,000원까지 내려갈 확률이 있습니다. 2,000원. 2,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이건 완전 초대박이죠. 초대박입니다. 그렇지만 쉽게 더 이상 빠질 게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내 잠재자산 대비 열토막이 났는데, 열토막이면은요, 이거 정상적인 구간에서는 절대 날 수가 없는, 구조이죠. 이게 제가 주식 투자를 갖다가 지금 몇십 년째 하면서 잠재자산 대비 8토막, 9토막 나는 거는요,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인생이 달라진다. 자, 전저점 뭐 10분지 1, 자, 5,500원 깨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5,500원이 깨진다 그러면, 그래서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조상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이, 아, 우리 신자 아니면 내 손주 손녀가 쇠뽁이 터져라고 주가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서부터는 초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뭐 2,000원, 5,500원 깨고 종합 주가가 경제 대공황이 오면 1,400포인트 무조건 깨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2,000원이다. 2,000원이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000%가 터지는 종목인데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공황이 안 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그냥 지금 현재가가 만 원에서 9천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도 500%는 먹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주식 선물 옵션 ELW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인데요. 자, 지금은 수익 사업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에 종합 주가가 엄청나게 대폭락이 오기 전에 여기 보십시오. 2월 26일 날 포스트를 보세요. 종합 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자, 최고점에서 정확하게 대공황의 신호탄,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글쓴 날이 여기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시황 분석 내리는 사람들 단한 명도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아니면 증권방송 TV에서 저처럼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대공황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제2의 두 번째 대폭락장이 머지않은 세월에 오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십시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종목이 거꾸로 여러분들 이번에 대공황이 오면서 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깨고 내려가니까 그냥 바로 한달 만에 100%가 오르잖아요.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합시다. 이 종목이 5천원 이하로 떨어져서 제 예측대로 만에 하나 여러분들 쇠뽁이 터지는 구간, 그래서 제2의 공황이 와서 이 종목이 2천원대로 떨어지면 만원까지 올라오는데, 두 달이면 2,000원에서 10,000원까지 올라오는데 500% 아닙니까? 두 달이면 500%를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다. 그죠? 한달 만에 튀어 올라왔잖아요. 한달반 만에 100%가 튀어 올라온 거잖아요. 절반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2,000원까지 떨어져서 10,000원까지 튀는데 몇달 걸릴 것인가? 두어 달이면은 그냥 400%, 500% 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이 왜 이렇게 튀었겠어요? 엄청나게 10분째 1토막 말이 안 되는 그런 구간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냥 한달 사이에 튀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저를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자, 유튜브에서 저희 카페 찾아오시는 길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요,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카페 주소가 나옵니다. 자, 이 밑에 보면 주소 자, 이번에 시황 분석 분석드릴 종목은 다원시스입니다. 다원시스.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얼마의 매수 의견을 드렸는가? 4,000원의 매수 의견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동종목에 대한 차트 분석을 내드리기 전에 저희 카페에서 제가 이 종목을 왜 4,000원대에서 매수 드려가지고 너희들 2, 3년만 기다리고 있으면 이 종목은 최하 800%는 넘게 먹을 종목이다. 그렇게 시황 분석을 드렸습니다. 약 24,000원이 이 종목이 이제 중대고기인데요. 자, 여기를 돌파를 하면 무조건 800% 이상 900%까지 수익이 원금 대비 수익이 나는 거죠. 900%면 4,936, 뭐 대충 이렇게 되네요. 48,232,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다. 왜? 이 종목에 제가 추천했을 때 당시에 잠재 자산을 여러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동종목의 다원시스 차트 분석 드리기 이전에 제가 아무리 지금 차트 이렇게 켜놓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도 제말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분석 본격적으로 이렇게 내드리기 전에 자, 제가 정말로 7,800%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 분석 시황 자료 여러분들한테 원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원시스 주가 예측 정보 해서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나옵니다. 자, 이 종목 4,000원, 4,500원에서 추세 전환이 오고 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동종목은 특수전원장치 전자유도 가열 사업기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자,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지금서부터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은 최하 7,800%까지 올라갈 종목이다. 왜? 잠재 자산을 봤더니 지금이 현재 바닥이다. 매수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추가 반등이 미리 앞으로 올걸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추가 반등이 올 시기입니다. 잠시 조정이 올수 있습니다. 상승을 위한 조정이다. 참고 견디십시오. 자, 그렇게 했더니 자, 6,500원 지금 하락 올라갔다가 이제 4,000원에서 6,500원에 다시 2차 추격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하락 조정장입니다. 자, 6,800원 근접까지 하락하고 난 다음에 재반등이 다시 와야 됩니다. 위 분석대로 움직이면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석대로 하락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제 분석대로 정확히 재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미리 예측해 드립니다. 홀딩하십시오. 자, 예측대로 정고점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자, 분석 적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800% 상승 후 조정장인데 2013년도하고 2016년도 중간에 자료가 없죠. 이것은 저희가 개별 구매 종목으로 다시 추천 의견을 드리고 난 다음에 분석 시황 정도가 2016년도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분석 시황 자료를 제가 여기서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1년 반 자료는 저희 카페 정회원들만 볼수 있도록 제가 별도로 다시 추천 의견을 드려서 거기서 분석 시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이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제가 동종목 무료로 이게 정보 제공이 되는 데에다가 이제 이 종목을 올립니다. 바닥 분석 이후 자, 800% 상승 후 조정장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일부 수익을 더 끊으시고요. 아직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만 먼저 끊으시고 나머지는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하십시오. 자, 바닥 분석 이후 660% 급등을 주고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치고 하방 압박이 강한 구간입니다. 자, 아무리 재무구조가 좋아도 이 종목을 지금 이 구간에 600% 700% 올랐는데 매수를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투자자가 아닙니다. 사기꾼들한테 속지 말라는 이야기죠. 현재 약 23,700원의 지지를 받고 겨우 반등권을 주고 있는데요. 이 구간은 하방 압박이 강한 구간입니다. 자, 기술적 반등이 이제 다시 옵니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 제가 말씀드린 약 700%에서 800% 수익이 나는 구간이다. 그럼 그 구간에는 일단 전량 정리를 하는 목표가로 잡으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3,700원.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000원, 23,600원 돌파하면 24,000원이죠. 24,000원을 올라갔다가 다시 2만 이제 더 올라가는 거죠. 더 올라갔다가 24,000원을 깨면 하방 압박이 강하다. 이 종목은 끝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 여러분들은 자, 오늘 추가 하락이 24,000원을 깨면 하락이 올 확률이 높으니 이 종목은 수익 실현을 해라. 이렇게 시황 분석을 드리는 이 종목인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오시면 모든 시황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만 아까 제 4천원 구간대가 어딥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24,000원, 24,500원대입니다. 여기죠. 자, 이 구간에 올라갔다가 이제 기술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4,000원을 돌파를 하면 여기가 고비인데, 자, 여기에서 상한가 한두 번만 빵빵 쳐주면 꼭지 목표가다. 꼭지 목표가니까 다시 24,000원대를 깨고 나면 이 종목은 이미 게임이 끝났다. 아까 제 분석 시황 보셨죠? 그래서 이 종목이 꼭지 목표가를 치고 저희가 원하는 약 800%대의 수익을 주고 이 종목이 게임이 끝난 겁니다. 자, 차트를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은요. 이 구간에서 자, 잘 보십시오. 자, 하락했다가 이 종목이 추가 반등권이 오는데 요 구간을 잘 보세요. 요이 색깔. 이 색깔을 절대 못 넘어가죠.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다시 조정이 와도 그 다음날 한 일주일 후에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요 보라색 선을 한 틱도 못 올라가죠. 게임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잘 보시고 차트상으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선 그어놓은 거에서 지지받으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는데 여기서도 한 틱도 못 올라가잖아요. 게임 끝난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이게 바로 무슨 선인가? 세력들의 작전 세력들의 평균 단가. 여기서부터 매수 올라오면서 팔아먹고 매수하고 끌고 올라가고 팔아먹고 끌고 올라가고 팔아먹고 끌고 올라갈 때마다 평균 단가를 수치로 나타내 주는 선입니다. 여기 하나도 못 올라가잖아요. 왜? 평균 단가 여기 더 올라가면 지네들이 끌고 올라가면 손해인데? 그러면 이거 올라가겠습니까? 못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시면 이거 확실한 거 아닙니까? 보세요. 여기 절대 못 넘어가잖아요. 여기 못 넘어가니까 여기 못 넘어가죠. 그랬다가 급락이 오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요게 마지노선입니다. 여기에서 한 틱도 안 빠지고 올라가죠? 근데 여기 돌파합니까? 뭐 돌파 못하죠. 자, 올라가는데 여기서 또 때려 맞죠? 여기 요 붉은 선. 제가 중요한 선은 다 붉은 선을 다 평균 단가 해서 다 쳐놨습니다. 그래서 한 틱도 못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오는데, 자, 이 종목은 게임이 끝난 종목이다, 여러분.